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탄소중립사회 이행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응 마련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업은 일자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직업을 잃는다는 것,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갖는 것을 미루는 일로 미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는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의 현실은 더욱 암담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변화되는 일자리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2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넷째로, 즉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개발, 챗GPT 등 산업 전환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자리 변화 또한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노동자로 가득 찼던 공장은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하며 기계가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안정적 일자리라고 여겼던 영역이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다른 역할의 노동을 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2023년 4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24%의 일자리가 바뀌고 전체적으로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래 일자리 전환에 가장 많은 역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주요 업종의 일자리 현황을 추정한 결과 2024년까지 70만 6천 개의 일자리 전환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존하는 일자리의 지속 불가능 및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심각한 목표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한 기업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 물론 일자리에 대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경기도의 현실은 이러한 변화에 즉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현금성 정책, 단기, 임시적 일자리 처방에 급해 보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미래 일자리라는 표현이 무색한 인재 양성과 일자리 미칭 사업에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미래 산업 및 경기도 미래 산업의 인재 양성 사업들은 경제실과 미래성장 사업국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미래성장 사업국 대부분은 직업교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미래 기술학교, 경기도 기술학교, 그리고 일자리재단, 그 어느 곳에서도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다변화에 경기도 일자리 정책이 보여줄 대응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며 예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는 일자리 정책과가 경이로운 전환에 대해 가져야 할 정책을 잘 수행해 주길 바라며 미래 일자리에 위한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탄소중립사회 이행은 필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를 수반하며 기업의 ESG 경영 능력을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은 ESG 경영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녹색 일자리 ESG 컨설턴트 아리벳 전문가는 경기도가 일자리 수축을 통하여 준비해야 할 인재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 변경이 예상되는 산업 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지역의 기업 추이및 일자리 지표를 얻기 쉽게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종준 교수님,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대해 책임과 전력을 보다 치밀하고 치밀하게 고민하여 행정력과 지능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